주차 중 모션 감지 녹화 10건 이상과 충격 감지 녹화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신호가 끝나면서 내가 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세요. 왼쪽에 차가 있잖아요.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 그럼 지금 마지막 신호에 뛰는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파란불 나왔다고 그냥 출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버스가 가는 거 보면서 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고를 안 나려면 버스가 가는 걸 보면서 가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내가 맨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더하지. 같은 라인에 딱 서 있다면 동시에 출발할 때 내가 신호만 보고 출발하면 왼쪽에서 뛰어나오는 사람을 못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가는 걸 보면서 따라가야 된다. 왜냐면 버스는 보이거든. 거기 사람이 있나 없는지 보여. 그러니까 버스 가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이 갈 수가 있어요. 자, 왼쪽에 오른쪽에 지금 한 대가 나란히 지금 가고 있네요. 앞에도 한 대 있고.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봐야 됩니다. 항상 다른 차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서 지나가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지 안전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와, 신호등 동시에 켜졌어. 신난다. 저는 직진할 겁니다. 여기는 이상한 신호등이에요. 이상한 사거리야. 지금 오른쪽에 있는 차선 하나 있죠? 거기 우회전만 하래요. 지금 보이나요? 우회전만 하는 신호등이 있어요. 직진은 하나야. 이렇게 세종시는 이상한 도로 표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신호등 있죠? 이 신호등은 정말 이상해요. 12시가 되면 전멸 신호등이 되는데 이 도로 쪽이 지금 좌우에는 뭐냐면 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예요. 바로 저기 출입구입니다. 보이죠? 아파트 이름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 도로 쪽에 좌우 방향으로 내가 지금 가는 방향으로 저 전멸 신호등이 어떻게 되냐면 빨간불이 전멸해요. 빨간불이. 그리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쪽에는 서로 노란불이 전멸합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비상식적이지. 노란불이 전멸하면 어떻게 해? 이쪽이 노란불이고 이게 메인도로고 거기서 나오는 게 주의를 해야 되는데 빨간불 일단 정지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신호등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이 나는 노란불이고 저쪽은 빨간불인데 누가 서야 되느냐? 일단 정지가 어느 신호냐? 어? 둘 다 전멸인 상태에서 빨간불로 전멸할 때 일단 정지고 노란불이 전멸할 때 안전한 상황에서 지나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고가 났어. 비율을 따질 때 도로 쪽이 지금 정상적으로 노란불이 전멸해야 도로가 일정 부분 권리가 있는 건데 이게
여기 아파트에 나오는 게 지금 노란불이 전멸한다고요. 이따가 12시 넘어서 지나오는 그 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대 방향으로 오겠지만 찍히나 모르겠네. 찍힐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9시 반이니까 뭐 12시 좀 넘어야지 내가 다시 길을 거꾸로 지나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상한 지점이 세종시에는 엄청나게 많다. 여기 뭐 직진이 저쪽 우측 라인으로 직진이긴 하지만 진짜 항상 위반에 있는 차가 서 있습니다. 길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1차선으로 가죠. 여기 2차 때문에 못 간다니까. 그런데도 단속도 안 해. 경찰도 부족해. 뭐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뭐 자기 마음대로. 문제가 있어요. 이상한 신호등. 자, 세종시에는 회전교차로도 되게 많거든요. 회전교차로가 아파트 단지 안쪽에는 대부분 회전교차로예요. 신호등을 없애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어. 근데 아파트 진입하는 데는 다 신호등이 있어. 그리고 다 켜져 12시까지. 웃기는 동네죠. 응? 웃기는 동네예요. 회전교차로가 많은데 회전교차로가 두 가지입니다. 두 차선이 회전하는 데가 있고 한 차선만 회전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두 차선이 회전인 데는 2차선에서도 회전하는 데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어떤 데는 막혀 있고 어떤 데는 한 차선만 돌게 돼 있고 지금 내가 지난 데는 한 차선만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지. 왜냐하면 차선을 잘못하고 2차선으로 좀 전에는 돌았는데 그 다음 신호등에서는 2차선으로 못 돌아. 1차선만 돌아. 그럼 우회전해야 돼요. 그 차선 제대로 정상적으로 지키고 가려면. 그리고 어떻게 끼어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끼어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좌우가 아파트인데 신호등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는 도로인데 그냥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놨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거지. 되게 웃겨. 신호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굳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신호등은 켜있다.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선가? 한 가지 좋은 점은 아파트 내지는 건물들 내지는 이런데 뭐죠? 그 뭐라고 합니까? 주차 공간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넓어요. 그러니까 법규가 바뀌어서 그렇겠지. 세종시에 사는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뭐 양심적으로 주차장이 넓으면 좋겠어 해서 라인을 길게 긋는 게 아니고 법규가 바뀌어서 세종시는 라인이 넓어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세우더라도 한 방향으로 세우더라도 차들이 되게 주차 공간이 널찍해서 좋습니다. 그거 하나 좋아. 아, 여기다 차를 세우면 어쩌냐. 그거 하나 좋고요. 주차 공간이 넓다는 게 딱 유일한 장점. 나머지는 차한테 엄청 불편해요. 그러니까 차를 끌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 같아. 근데 그런 주장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차를 끌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 주장은 국가가 사람들한테 강요할 일이 아니죠. 여기다 그냥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굳이 뭐 저 라인 안에다 세울 필요가 없지. 자, 여기다 세우고 저는 갑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이따 집에 갈 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길이 아까 얘기하던 거 맞아 해야죠, 그죠? 이 길이 메인 도로예요. 이게 메인 도로. 이 직진이. 그리고 여기서 좌우 방향이 이제 서브 도로지. 그러니까 여기 노란불이 깜빡이고 저기 사거리, 저 앞에 있는 신호등은 사거리거든요. 여기는 아파트 입구고,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빨간불 신호등을 켠다니까. 여기 여기 사거리예요. 요게 요게 사거리고 노란불이 깜빡이지. 얘가 메인이니까.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는 빨간불이 깜빡거려야죠. 빨간불이, 빨간불이 깜빡거려야 되는 거야. 약간 지금 다시방에 빨갛게 보이죠? 다시방. 여기도 사거리예요. 노란불 깜빡거리고 요 안쪽으로는 빨간불이 깜빡거려야 되는 거지. 저 앞에도 노란불. 근데 저 멀리 보세요. 저기 빨간불 깜빡거리죠? 저게 아파트 입구입니다. 여기도 사거리예요. 사거리의 버젓이 이 직진도로가 여기가 노란불인데 여기는 지금 아파트 입구인데 좌우로 지금 빨간불이. 내가 가는 직진 방향에는 빨간불, 저 아파트 단지 쪽에는 노란불. 이게 누가 책임지냐고 이거를 사고 나면은. 어? 웃기잖아 이게. 아주 웃기는 신호등인 거죠 이게. 이렇게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는데 노란불이, 빨간불이, 저쪽에는 빨간불, 여기는 직진하고 반대방향은 노란불. 이렇게 반짝거려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신호등인 거야. 아파트 단지에 나오는데 우선권이, 도로보다 우선권이 있어. 그거는 웃기는 신호등이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아, 이게 처음에 만든 사람이 웃기잖아, 만든 사람이. 어? 신호체계를 만든 사람이 웃기지 않아요, 저게? 저런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신호등 만들었다 하고 앉아 있으니까 웃기죠. 저기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본인이 다 우선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빨간불이든 뭐든 간에. 어? 사고가 나면 자기 노란불이라고 할 거 아니야. 상대방은 아파트에서 나오면서도 나는 노란불이었는데? 노란불은 주의해서 가는 거고 빨간불은 일단정지해놔라. 일단정지 안 하면 어떡해. 웃기는 신호등. 웃기는 신호등. 웃기는 신호등 잘 보셨죠?
웃기는 신호등이었습니다. 꼭